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애월 곶자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드릴 오름은 큰 오름인 큰 녹구매와 작은 오름인 좁은 녹구매로 나뉩니다.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큰 녹구매 먼저 올라갈 거예요.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와. 옆으로는 계곡이 있어요. 네. 여기 물은 없는데 청지를 지나서 좀 더 가면 이게 소나무 숲이 나옵니다. 와, 울창하죠? 중간까지 왔네요. 편의치는 지금 소나무 지대로 넘어왔어요. 피존치가 많이 발생되네. 중반쯤 넘으면 돌계단이 나타납니다. 이제 완전히 가파르게 정상으로 올라가요. 이쪽이 정상입니다. 정상이 보입니다. 아, 이 광활란 곶자월 숲집이 좋죠. 이렇게 건너편에 올라온 지체가 있는죠. 저쪽 앞에 보이는 쪽이 좁은 녹구매입니다. 봉우리 하나 더 있는 거죠.
아, 카메라에 모두 다 담을 수 있을 텐데 안 됩니다.